여기가 아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예 뺑 돌아야 되는구나.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 그런 것이었어. 아예 돌아가라. 아니야, 오지 마! 나 너랑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 내 건드리지 마. 너 죽는다고. 선인가? 이거는 파크라이 프라이머리야. 이거 두 세대 후작품이죠. 그렇지. 뉴 오브젝티브 리시브드. Displaying eliminate all enemies. Consider it done. Only 생각보다 적들이 많네. 아, 야. 아, 이걸 걸리냐. 증원이 오면 안 된다고! 으유! 하지만 나에게는 그래 막강한 테러 4천이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은 그저 화자로도 쓰레기겠지. 아주 보잘것없네. 원래 학살은 내 취향이 아니긴 하지만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걸려버린 거. 아이, 활이 백살이 나가지고. 어, 살다 보면 백살이도 날 수 있는 거죠. 그래, 뭐 가끔은 요렇게 또 해줘야 좋아하시는 분들. 돈 내놔 돈. 그래, 이 거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지. 너의 돈을 보여줘. 너의 돈이 보여. 자, 포식자에게. 브로디라는 기계상어는 멋들어진 녀석입니다. 앙칼지기도 하고요. 탄약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을 텐데 그나마 약점은 있다고 하더군요. 녀석을 죽여버리세요.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탄약의 약점 그게 없다고? 뭐지, 그럼 어떻게 죽여야 되지? 탄약에는 콧방귀도 안 뀌는데. 아이씨, 진작 또 왜 여기 걸렸냐 또. 아유. 괜찮아, 수영해 가면 돼. 자, Go! 뭐지 이건? 뭐지 저건? 아, 폭발물로. 괜찮아, 나한테는 폭발탄이 있으니까. 그래, 이거 폭발물이지. 넓은 의미로 봐서 폭발물 맞잖아. 뭐야! 아니, 이것도 폭발하는 탄이니 폭발물 맞잖아. 이런 못난 것. 끝. 자, 이제 이 두 곳만 남았어. 얼마 남지 않았다, 꼬치가. 그래도 진짜 블러드 드래곤 정도 볼륨이면은 딱 부담 없는 수준이야. 본편은 솔직히 너무 길어요. 이것저것 다 하고 갈라 그래요. 이런 썸퀘스트까지 하기엔 너무 길어. 거의 한 40시간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것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건 그래도 스피노프 DLC, 결국에는 스피노프긴 해도 DLC라가지고 볼륨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도 나은 것 같아. 요즘 파크라이 시리즈는 솔직히 그 짜잔한 썸퀘스트 좀 줄여주고 맵 좀 줄이는 대신에 그냥 이벤트 메인 스토리를 좀 더 잘 했으면 좋겠어. 메인 시나리오가 워낙 똥이라가지고. 프라이머리나 포도 나쁘진 않았지만 포는 확실히 좀 그랬어요. 진짜 페이건밖에 남는 게 없어. 없었어. 뭐랄까, 엔딩이 다 뭐랄까 똥 싸고 똥 안 닦은 느낌이잖아. 특히 파크라이 포는. 프라이멀은 너무, 아무리 원시대라지만 너무 그냥 너무 정형적인 이야기였고 거의 진짜 티라노의 발톱급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 치고 사실 블러드 드래곤은 또 꽤 괜찮았단 말이야. 아니 뭐 이건 솔직히, 이것도 스토리는 솔직히 개판인데 그냥 약방 거에다가 그 분위기가 괜찮은 거고 사실은. 아니 유비소프트 애들은 꼭 그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어쌔신 크리드에서 에지오 트릴로지가 왜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는지. 결국에는 에지오라는 캐릭터랑 스토리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인데. 유비소프트 애들은 왜 이렇게 좋은 기술력 놔두고 이야기를 잘 못 뽑을까. 너무 정형적이거나
너무 뭐라고 하지? 전체적인 똥의 냄새가 너무 심해. 아쉬울 정도. 야, 안 돼. 여기서 이런 실수를 연달아 하다니. 아, 애들이 한 곳에 안 있어. 아, 왜 이렇게 자꾸 짤짤하게, 짤짤하게. 이게 제일 팔로 맞추기 힘들거든. 애들이 짤짤하게 움직일 때. 차짤짤. 어우, 누가 틀었네. 아, 미치겠다. 갑자기 활의 명중률이 순식 엄청나게 형편없이 떨어져 버린다. 이건 나의 집중력의 문제인가? 어쩔 수 없군. 에라이? 뿅! 그래, 활이 안 된다면 폭발물이 있다고. 폭발물로 안 되면 파리. 인생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자, 이제 한 곳만 남았다. 좋아, 이제 주둔지도 제패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만. 아,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신작이 안 나오냐, 세상에. 이것도 물론 최근에 한글 패치가 나오긴 했지만 진짜 오랜만에, 예전에 오랜만에 아니까 옛날에, 사실 게임 자체는 옛날에 나온 게임이라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힘들어. 여러모로 날 힘들게 하는 게임. 아니 원래 한참 비수기긴 한데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자, 포식자의 길. 뿔 달린 용이라니 놀랍고도 이색적인 생물이로군요. 일단 죽이고 봅시다. 아, 야, 이건 좀 상당히 하드코어할 것 같은 냄새가 나네. 신작이 안 나오니까 진짜 유튜브도 힘들고 아프리카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인기 많은 게임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 관심 끄는 게임. 총체적인 난국이다 올해는 진짜. 어제 좀 방송 늦게 킨 이유가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거든. 친구 만나가지고. 아이. 너니?
와, 야, 피통 봐. 이거 안 좋은데.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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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약점! 가슴! 가슴! 아! 아, 주사! 아 근데 위쳐도 DLC를 해야 그거 하려면 그거 해야 돼 가지고 본편을 다시 해야 돼서 손이 안 가네. 그리고 위쳐도 솔직히 시청자 잘 안 보는 게임이에요. 사실 BGA가 내가 재밌는 게임보단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게임은 핵전쟁 이후에 핵구름이 덮여있는 설정이라가지고 낙같은거 없어요. 그런거 본편 파크라이 3나 뭐 4의 본편에 화산 그런건 그게 그런게 아니죠. 색감 자체가 화산 뭐 그런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진짜 또 사람이 확 빠져가지고 원래도 없었는데 자 급해 죽겠는데 누군가 길을 막는다면 죽여버리고 싶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정의 중화기병을 죽여보시라고요. 자 뚱뚱한 게 아니야! 듬직할 뿐이라고! 이번엔 또 어디니? 이쪽이니? 이쪽에 더 가깝다. 이제 동물 다 거의 다 사냥해 가네. 인터넷. 겁나 인터레스팅하다. 아 이번에 또 샷건이야? 너만 죽이면 되는구나. 자 그럼 일단 아 이런 진작 죽어! 죽어! 아 너 아니었어? 너였어? 너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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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고! 죽어! 죽어! 내가 먼저 죽다! 네가 먼저 죽다! 죽어! 아! 야! 자 이제 이곳만 남았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난 그럭저럭 잘 극복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잠깐만요.
택배 온다고. 나는 작년에 조금 진짜 많이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도 힘들어가지고 작년이 오히려 아홉수가 일찍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니야, 아홉수는 또 다른 거더라고. 근데 내년에, 올해가 아홉수고 내년에 서른인데 더 심한 아홉수가 또 올 것 같아. 서른대도 야, 인생 몰라. 어떻게 스케일링 한번 하러 갔다가 이빨 충치 먹은 거 떼어야 된대 했고 봤더니 70만 원이 나가고. 역시 인생은 할 수가 없어. 인터레스팅하다 진짜. 그래, 서른은 만 아홉수 나오겠대. 만 아홉수. 만 29수. 아, 그래, 내가 아니 사실 그 만으로 치면 나 진짜 제가 12월생이라 가지고 아직 만 28도 안 됐거든. 제발 그냥 올해 9수 하고 끝내자. 아,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다 진짜. 예상치 못하게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 심지어 나 지금 그때 나 치과, 어제 치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치과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어 오랜만에. 근데 의사가 말을 안 했는데 보니까 그게 사랑니가 수평으로 나 있더라고 아래쪽에. 아이씨, 그것도 빼려면은. 그게 취약이라며. 수평으로 돼가지고 살짝만 튀어나와 있더라 사랑니가. 아, 진짜 환장하겠어. 아니, 안 빼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썩으면 빼야 되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니가 아파오면은 진짜 헬이라는데 지옥을 맛볼 수 있다는데. 썩으면 빼야 되는데 수평으로 난 건 빼기가 힘들다네. 빼기도 힘들고 아프고 통증도 오래가고. 내가 이걸로 그냥 귀찮아가지고 봐버리겠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랑니 빼면은 턱선 좀 바뀌어요? 상관없지 사랑니는. 나 궁금했어. 하긴 뭐 턱을 재조립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시야 교정을 하는 거지. 안 끝났냐? 그렇지. 자, 오메가 특공대가 과학자를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골드 보기 싫은 연료통과 탄약을 잔뜩 준비했다던데 인질이 미쳐버리기 전에 구해줘야겠는걸요. 네, 란데님 안녕하세요.
자, 수영에 가, 근성이야! 그래, 원래 인간은 근성으로 이루어진 동물이지. 여딨니, 인지라. 이 속도 빠른 것도 있고 맵 자체가 넓지가 않아요. 아닌 것 같아. 파크라이만 해도 헬기 타고 가야 되니까 이 속도 이 속인데 파크라이 그것만 해도 한참 막 Defend the hostage before he is shot to pieces or just shot. That never gets old. 인지는 안 된다. 인지는 쏘면 안 돼. 인지는 쏘지 마. You said blow me. So I did. 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쏘지 말랬지 내가. 쏘지 말라고. I'll go to bed. 한 발 남았다. Everybody's dead. I like the part where they blow up.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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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자. He was dead weight anyway. 알았어, come here please 할 테니까 기다려 보라고. 누차 말하지 마. 나도 바쁜 몸이야. 내가 바쁜 몸이 끌고 기껏 여기 와줬더니 말이야. 아, 원래 이번 달에 의자 바꾸고 싶었는데 진짜 이빨 하나로 모든 게 날아갔네. 의자랑 책상이랑 바꿀까 겁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Over here, please. On behalf of the scientific community. Thank you. Thank you. 된 것인가? 좋아, 이제 모든 주둔지를 점령하고 일단 할 수 있는 서브퀘스트는 다 있어. 주둔지에서 이제 뭐 남은 거는 뭐 이 TV 수상기라든가 아니면 카일 박사의 일지라든가 비디오 테이프 모으는 거지만 내가 그런 걸 할 리가 없지. 귀찮으니까. 자, 이제 메인 스토리 쭉 진행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